송악산 사유지 매입이 보류된 것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의회를 경시하고 언론 브리핑으로 압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추경 예산 예비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삭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 첫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송악산 사유지 매입 안건 심사 보류에 문제가 있다는 제주도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의원들도 제주도가 예산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아니 의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하나잖아, 횡단보도 하나. 전화로 아니 의회에 와서 대화하면 안 됩니까? 이 소통의 방식을 브리핑으로 해야 됩니까?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왕적 도지사 문제를 더 부각시키려고 이번에 이런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정치력이 좀 부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이 된 보조금 예산을 놓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도의회가 올해 본 예산에 포함시킨 사업들을 제주도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삭감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8시간에 763건을 심의하려고 하면 자료는 미리 배포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산 담당관실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이거는 분류를 해놓은 거지, 이건 적정, 이건 부적정, 이건 부결. 우리 예산 부서의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또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버스 회차지 매입 비용 등 추경 예산의 10%가 넘는 43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에서도 삭감 규모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출범 1년을 앞둔 오영훈 도정과 도의회의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도내 수산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제주도가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수산 분야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불안과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도는 방류에 대비해 14개 해역에서 해오던 실시간 방사능 감시를 18개 해역으로 늘리고 방사능 검사 품종을 11개에서 15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휴대용 측정 장비를 도입해 위판장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삼중수소 분석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석법을 구축을 하는 게 올해 안의 목적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수산물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소비 위축이 시작됐다며 불안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산물을 검색을 했을 때 과연 제주산 수산물이 뜨는 게 보는 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소비 어떤 위축이 시작되는 단계죠.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와 검사 정보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적인 홍보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업체들은 거의 수입을 안 할 거다. 소비자들이 안 사 먹을 거다라고 거의 얘기하고 있고요. 방출 시 수출은 거의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바닷물을 떠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거를 계속 보고를 해줘야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지 않겠느냐. 네. 미온적인 정부 대처에 손 놓고 있지 말고 부산과 울산, 전남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오염수 전담국을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 수산물 안전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오염수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산업계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가 사람 차질에 간 것이 그것이 행복하면 저 집이 안 돌아왔고 이제 그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나 6살까지 이제 키우다가 제가 하인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예요. 사는 게 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사람이 자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폭도 새끼나 마찬가지지. 저희 아버님이 양자를 갔습니다. 대가 끊겨서 강천상 할아버님이신데 형무소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동생분이랑 우리 증조 할아버지죠. 같이 끌려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총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내색도 못하고 그 연대자 때문에 또 얘기하면 이 폭도들 하면서 마을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 들었고 정말 힘들게 사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무죄 판결 받아서 명예회복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 저희들한테는 그 형무소 같다는 말씀을 잘 안 해주셨습니다. 집안에서 그 이게 좀 금기시 됐던 그런 것들이 같았고 또 이제 상당히 이제 왜곡되고 의심돼가지고 그 집안에서 이제 아마 쉬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란죄라는 이제 그 검사 요지 그 말씀을 딱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요. 아유 슬프기도 하고 예, 막 또 어디 가서 좀 소리치면서 좀 외치기도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그 덕칠 할아버지의 큰아들 되는 문옥삼촌과 권옥삼촌이 계신데 어릴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됨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이곳저곳 육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유족들이 이 마음을 과연 국가가 얼마나 헤아릴까? 국가는 정말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때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부족한 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더 많은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서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업종에서 재판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 무죄. 경남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최근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불법으로 골프장을 확장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노인레저에 소홀했던 지자체들은 뒤늦게 골프장 증설에 나섰는데 환경단체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도지사배 파크골프대회가 열리고 있는 밀양파크골프장. 지난해까진 경남대회로 치르다가 올해부턴 전국대회로 규모를 키웠고 전국 각지에서 1,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전국대회로 바꾸다 보니 경남 동호인들의 출전 기회가 줄 것에 대비해 셋째 날부터는 경남대회를 별도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경남의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2021년 9천여 명에서 2022년 2만여 명으로 118%나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파크 골프장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확장 그리고 컨테이너 농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가 판치고 있습니다. 74곳 중 46곳이 불법을 저질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원상복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32곳은 자발적으로 원상복구를 마쳤지만 14곳은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행사 개최 이후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6월 말까지 자진 복구를 명령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민선 8기 도전 과제의 하나로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파크 골프장 12곳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국제공인 골프장을 비롯한 500홀을, 김해시는 낙동강의 지천인 조만강에 골프장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부분 엄격한 규제를 받는 하천변입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호우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약 3천 마리에서 5천 마리 정도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김해시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노인 최대의 레저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파크골프. 하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당국과 협회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불법 행위를 둘러싼 마찰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어제 제주시 구좌읍 송당의 낮 기온이 29.7도까지 올랐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의 볕도 강해서 오늘도 팬 현상으로 북부 지역의 낮 기온이 가장 높겠습니다.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비가 오면서 낮에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올 텐데요. 20에서 60mm 정도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80mm 이상 비가 많이 오겠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제주 16도, 서귀포 20도, 성판악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귀포 23도, 성판악 21도, 고산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오늘도 제주 전 해상에 안개가 짙어서 항공편과 해상교통 운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과 추자도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한낮 더위는 누그러들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학 교수와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오후 2시 4차 공판을 진행하는데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교수들과 오 지사의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일부 교수가 동의 없이 이름을 올렸다고 항의했던 점과 비서가 지지선언을 주도한 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제주시가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탑동광장과 테마거리에서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질서궤도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탑동광장에는 해마다 20만 명이 이용하면서 여름철 야간 시간대에 음주와 취식행위, 쓰레기와 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주시는 공공근로 8명을 선발해 질서궤도와 주말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의 백사장 면적이 지역에 따라서 크게 줄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말 해수욕장 8군데 환경을 조사한 결과 삼양해수욕장 백사장 면적은 2018년보다 31%, 곽지해수욕장은 12% 줄었습니다. 반면 월정해수욕장 백사장 면적은 2018년보다 26%, 2호해수욕장은 11% 늘었습니다. 2023 제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 출범과 위촉식이 어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MBC는 11명의 시청자위원을 새로 위촉했고 위원장에는 강덕윤 제주관광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새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제주 문화방송의 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시청자들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아덴힐 리조트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시 한림읍 아덴힐 리조트 측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업자는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완공시킨 뒤 매각했는데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2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